유모 씨는 고2 때 쉼터를 찾아갔습니다. 부모님이 두 분 다 정신질환이 되게 심하셔가지고 많이 맞기도 하고 그래요. 20살이 되자 쉼터의 요청으로 나와야 했습니다. 캐리어 하나 이제 들고 나왔어요. 막막했던 것 같아요. 혼자 버려진 것 같기도 하고. 건강도 나빠졌습니다. 방에서 혼자 뭐 굶기도 하고 그 3, 4개월씩 이제 밀려가지고 이게 언제 끊길지 몰라가지고 되게 불안한 상태였던 것 같아요. 유 씨처럼 쉼터에 있던 청년들은 빈손으로 세상에 나옵니다. 보육원이나 위탁가정에서 나온 청년들이 받는 정착지원금이나 주거지원책 등이 없었습니다. 이들을 보는 시선이 다르기 때문입니다. 자립청년 청소년들은 자립을 도와야 될 집단으로 보고 있고 가출 청소년들은 빨리 집으로 돌려보내야 할 그런 어떤 문제 집단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지원금의 격차가 상당히 큰 것이죠. 그나마 정부는 지난해부터 한 달에 30만 원씩 자립지원 수당을 주고 있습니다. 하지만 기준이 까다로워 극소수만 받고 있습니다. 지난해 1,900명 넘게 쉼터를 나왔는데 27명, 1.4%만 지원을 받았습니다. 올해도 7월까지 1,000명 넘게 퇴소했는데 수당을 받은 대상은 66명, 6.5%에 불과합니다. 연속으로 이용해야 하는 등 그런 제한점이 좀 많은 편이거든요. 고시원에 있거나 나쁜 상황은 거리에 있게 되거나. 자립 준비 청년뿐 아니라 쉼터를 나온 이들에게도 현실적인 지원과 관리가 필요합니다. JTBC 성화선입니다.